올여름 더위 끝이 안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고요. 온열질환으로 지금까지 2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이 더위를 조금 밀어내줄까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더위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돼서 걱정입니다. 유승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고자 마련된 의자는 텅 비어있고 정류장 바로 옆 그늘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늘은 5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더위를 충분히 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양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 가까이 올랐고 광진 지역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 밀양이 37.8도로 가장 더웠습니다. 40도 안팎의 찜통더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를 웃도는 20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습니다. 문제는 남쪽의 더운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올라오는 6호 태풍 카눈입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카눈은 경로를 180도 틀어 일본 남부에 상륙한 후 동해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27도 정도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지 않고 세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져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